부정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잘 나갑니다. 이전보다 더 승승장구 중이라 봐도 무방한데요. 2018년 데뷔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기죽지 않고 주대를 지키겠다던 스트레이키즈의 신념이 팬덤을 더 강하게 결속시켰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23일 정규 2집 노이즈를 발매하고 컴백했습니다. 비트부터 멜로디, 가사까지 스트레이키즈 특유의 마이너한 감성과 직설적 화법들로 가득한 14곡이 수록됐죠. 단연 돋보이는 건 타이틀곡 소리꾼입니다. 웅장한 멜로디에 정통 국악의 화려하고도 다양한 소리를 더했고 주대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풀어낸 곡,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돋보이는 비주얼, 역동적이면서도 독특한 퍼포먼스로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전작 인생을 30만장 판매했는데 노이즈는 무려 3배 이상인 음반 선주 문량 93만장을 기록하며 데뷔 첫 밀리언셀러를 기대케 했습니다. 노이즈는 초동 1일차에 약 36만장, 2일차엔 12만장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약 48만장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밀리언셀러에 오른다면 JYP 엔터테인먼트 사상 밀리언셀러 첫 아티스트가 된다는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약점으로 꼽혔던 국내 음원 성적도 대폭 상승했는데요. 음원 발표 당일엔 벅스 1위, 바이브 급상승 차트 2위 등 국내 음원 사이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강력한 해외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답게 해외 성적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소리꾼은 프랑스 등 해외 44개 지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자체 기록을 경신했고요.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비롯해 해외 40개 지역 차트 정상 자리를 꿰찼죠. 스트레이키즈는 어떻게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을까요? 스트레이키즈의 강점 중 하나는 음악입니다. 팀 내 프로듀싱 그룹 스리라차의 방찬, 창민, 한을 주축으로 멤버들이 노래를 만들면서 스트레이키즈표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데뷔곡 디스트릭트 9부터 백도, 신메뉴 등 발매한 모든 노래에 그들의 투지와 열정을 녹이죠. 스트레이키즈의 노래의 기본 바탕은 자신만만입니다. 과감한 비트와 강렬한 멜로디, 강한 랩과 입체적인 보컬이 투지와 열정으로 뭉친 가사가 바로 스트레이키즈의 노래인데요. 이런 자신만만함은 노래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독특한 테마로 드라마틱한 구성의 안무를 짜고 의상부터 소품까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쉼표 없이 꽉꽉 채운 스트레이키즈의 퍼포먼스는 F1을 보는 듯 짜릿한 희열이 있죠. 데뷔 4년차지만 신규 팬덤의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특히 해외에서 인기가 뜨겁습니다. 외국인 하나 없이 8명 모두 한국인이기에 더욱 뿌듯한 인기입니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렬한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은 해외에서의 신규 팬덤 유입에 동력이 됐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미국에서 검색한 남자 아이돌 순위를 보면 방탄소년단 다음으로 많이 검색된 그룹이 바로 스트레이키즈인데요. 멤버 현진이 8위, 필릭스가 11위, 방찬이 12위에 머뭅니다. 검색 순위가 인기의 순위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미국의 구글 점유율이 90% 이상인 만큼 미국 내에서 스트레이키즈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가 높아질수록 글로벌 영향력도 높아지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이들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게요. 우빈의 리듬 파워.